스매시도 목말라 있잖아. 스매시를 전신의 어떤 근육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때려볼 거예요. 스매시 볼. 스매시. 스매시. 방법을 이렇게 바꿔봐요. 파워 있게 세게 신나기보다는 일단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같아요. 이게 우리가 하체 분절, 상체 분절, 그 다음에 오른팔 분절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작용하냐, 작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또 뻣뻣한 동작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유연한 동작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. 일단 점프 스매시를 때릴 거야. 이게 점프 스매시야. 이게 점프 스매시지, 그지? 점프 스매시인데 홉셉으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볼 거예요. 왼발, 왼발, 오른발에서 중심을 늦게 이동시키는 거고. 근데 어떤 느낌으로 해볼 거냐면 홉셉 밟는 거를 최대한 그 중심을 큰 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되게 굉장히 작게. 그러니까 약간 느낌을 턴, 턴 따라해봐. 턴, 턴. 그렇죠. 여기서 그냥 턴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중심을 오른발로 되게 빨리 이동시키는 거지. 이렇게 턴, 턴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볼 거예요. 이해됐어요? 네. 그러니까 턴 해서 그냥 조금만 점프해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만약에 높게 올라간다 하면 턴, 턴 뭐 이런 느낌으로 또 이제 서전트 점프 스매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. 복식에서 사실 되게 이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많이 차고 나가면서 많이 사용하는 스텝이야. 물론 젊은 층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뭐 서전트 점프 스매시를 하냐 아니면 내가 방금 말한 대로 밀고 나가면서 그냥 밀고 나가면서 그냥 바로 그냥 점프를 해서 때리냐. 사실 밀고 나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다. 이해됐나요?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해라? 턴턴. 그렇죠. 그러니까 왼발과 오른발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. 왼발과 오른발의 시간이 키 크지 않게. 그게 바로 그 턴 되게. 턴? 이렇게 한번 해봐요.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 봐. 턴, 턴. 왼발과 오른발의 간격이 커요. 더 줄여. 더 줄여서 해야 돼. 커, 너무 커. 더 줄여. 두 발에 턴 느낌 들어야지. 타닥 드는 느낌이 안 들게. 턴. 그렇지. 전신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,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. 점프는 높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. 점프는 낮게도 돼, 이렇게. 점프 낮게도 되니까, 이렇게. 뭐 이런 느낌으로 낮게도 되니까, 한번 해봐요. 턴, 턴, 턴. 밀고 나가면서. 착지에서 때린다는 느낌이 아니라,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. 턴, 턴 하면서. 턴, 턴. 그렇지. 그 상태 좀 더 올라가면 좋겠다. 턴, 방금 잘했다. 턴. 좀 더 올라가 봐요. 턴, 턴, 턴. 오른발이 늦어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. 턴 할 때 조금 더 앉으려고 해봐. 이렇게 턴 할 때 조금 더 앉으려고 해보라고 이렇게. 예, 아래에서 탄성을 딱 만들어 놓고서 바닥을 누르는 힘 가지고서 탄성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팍 올라가려고 해봐. 약간 이런 느낌 들어야 돼 지금. 뒤도 놓고서 그냥 이렇게 친한 느낌 들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래에 눌러주고서 올라가고 아래로 눌러주고 올라가고 이런 느낌으로 턴 턴. 더, 턴, 턴. 밀어주면서 올라가고. 다리 좀 접어볼래요, 위로? 턴. 그렇지. 괜찮아, 괜찮아. 턴, 턴. 잘했어. 굿. 그 상태 좀만 올라가면 좋겠다. 턴, 턴. 왼발, 왼발, 오른발 홉셉 느낌이 들지 않게. 자, 이런 느낌으로 때리라는 거예요. 제가 현역 때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. 그렇죠. 턴, 턴, 턴. 이렇게. 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굴곡이 이게 좀 유연하지가 않단 말이야. 물 흐르듯이. 아 이거 훈이가 잘하는데 훈이가 잘해 이렇게. 그러니까 내 몸통을 그냥 중심으로 짜그러뜨렸다가 이런 느낌 잘한단 말이야.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. 이렇게 이런 느낌. 몸 전체를 그냥 이 중앙으로 좀 캔 같은 거 찍어트리듯이. 그지? 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야 된다고. 그렇게 하면서 뭐 다리를 더 뭐 접을 수도 있는 거고, 접지 않고서 그냥 여기서 바로 때려볼 수도 있는 거고. 그거 계속하면은 상체랑 하체 쓰는 거 좀 부드러워질 거예요. 대신 조건은 멈췄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? 멈췄다가 수용하지 않게 그 흐름. 아래로 눌렀다가 뒤로 밀어주고 위로 올라가고 이 흐름을 그냥 계속 이렇게 연결만 되게. 자, 멈춰져요? 안 멈춰져요? 그렇죠. 그 흐름만 이어주라고.
턴. 둘, 어? 괜찮아, 나쁘지 않아. 턴, 턴, 턴. 다리 좀만 접어보고, 올라가보고. 올라가라고 하는 게 점프를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, 조금 그 리듬을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올라가보라고 하는 게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. 어? 좀 더 상체를 쓰기 위해서. 허리까지. 이렇게. 멈추면 안 돼요. 턴, 턴, 턴. 그렇지. 두 발을 아래에서 지면에서 차고 올라가야 돼. 지면에서 밀어주고 올라가고. 야, 이번에 그래도 좀 잘 끌어당겼다. 지면에서 밀어주고 지면에서 밀어주고. 뭔가 시간을 쟀다가 끌어당겼다가 올라간 느낌 든단 말이야.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. 지면에서 이 탄성을 딱 풀어놓으면 안 돼. 계속 잡아놓으면서 끌고 올라가야 된다고. 사이드 점프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타이밍 같은 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. 어? 낮은 건 바로, 높은 건 바로 여기서 시간치. 재면서 눌러주는 힘, 눌러주는 힘 만들어 가면서 올라가고. 뒤로 밀어주면서 올라가고. 어, 그렇지. 아,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난데? 둘, 힘 빼고 계속 부드럽게. 턴, 턴. 턴된 동작이 아쉬워. 그냥 아예 몸을 이렇게 180도 비틀었다가 180도 비튼다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. 이제 턴되는 게 뭐 이런 느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이런 느낌. 나 봐봐. 그냥 턴, 턴, 그치? 그냥 이런 느낌. 그냥 아예 첫 번째 턴할 때 그냥 아예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뭐 이런 느낌 드잖아. 그치? 뭐 이런 느낌 확 확 시원하게 돌려주라고. 헐, 좋았어. 턴, 턴, 시원하게 턴, 턴. 그렇지. 시원시원 돌려서 올라가 봐. 턴, 턴. 좋았어요. 나쁘지 않아. 이렇게 좀 연습하면은 좀 하체에서 상체 좀 연결되는 동작이 좀 많이 부드러워질 거예요. 그럼 제자리에서 한번 해볼래? 제자리에서. 많이 해야겠다. 그 느낌과 내 느낌을 한번 봐봐요. 최고. 그렇지. 그렇지? 이런 느낌. 턴, 턴. 그렇지? 최고. 바로 턴. 뭐 이런 느낌. 다시 한번 더. 파워 있게는 안 해도 돼. 부드럽게 상체와 하체가 부드럽게 눌러주고. 그렇지. 전신 근육을 사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유도하는 거예요.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스텝 연습하고 스윙 연습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근육들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억지로 하는 거죠. 억지로.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. 한 끗. 뭐 스텝을 밟는 거나 스윙하는 거나 아니면 임팩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크게 교정을 해야 된다는 뭘 뜯어 고치겠다는 거 이런 것보다도 하체부터 상체, 상체부터 오른팔까지 어떤 연결되는 동작에 하나 유연함, 유연함. 천천히 하더라도